안녕하세요, 아란입니다. 에뛰드하우스와 허쉬의 콜라보레이션이 허쉬 컬렉션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허쉬 컬렉션 전체를 비교, 발색, 리뷰해보고 허쉬 컬렉션의 오리지널 키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 룩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메이크업이 바로 허쉬 컬렉션을 사용해서 한 메이크업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부터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번 에뛰드하우스와 허쉬의 콜라보레이션인 허쉬 컬렉션은 오리지널 키트와 쿠키앤크림 키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구성으로는 육구 팔레트, 마이 뷰티툴 허쉬 브러쉬, 허쉬 파우더 루즈 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섀도우 키트는 육구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오리지널과 쿠키앤크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에 거울이 달려있어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요. 펄이 멜팅이 되면서 밀착되는 느낌이더라고요.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첫 번째 오리지널 키트는 육구 팔레트로 베이지, 브라운, 버건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글리터로는 두 가지, 매트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 컬러부터 음영감이 강한 붉은 브라운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버건디 메이크업, 붉은 메이크업, 조금 튀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쿠키앤크림 팔레트는 첫 번째 팔레트보다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강한데요. 초콜릿에 우유를 섞은 듯한 컬러감이 돋보이는데요. 붉은기가 빠진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오리지널 팔레트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 데일리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브러쉬를 소개해 볼 텐데요. 마이 뷰티툴 허쉬 브러쉬 오리지널과 쿠키앤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브러쉬의 쉐입 모양은 납작하고 넓기 때문에 베이스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쿠키앤크림은 살짝 뾰족하고 탄성감이 좋기 때문에 포인트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때 추천을 드려요. 다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는 오리지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노즈 쉐이딩이나 아이 메이크업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았지만 쿠키앤크림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목 끝이 살짝 휘어지기 때문에 날카롭거나 세심한 터치를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점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는 틴트를 소개해 볼 텐데요. 에뛰드하우스 허쉬 파우더 루즈 틴트 헤이즐넛 초코와 아몬드 초코입니다. 헤이즐넛 초코는 레드 브라운 컬러로 제가 지금 바른 색상인데요. 홈페이지 발색 컷은 조금 더 선명한데 실제 손목에 발색해봤을 때 컬러는 조금 더 딥한 브릭 브라운 색상에 가까웠어요. 두 번째 아몬드 초코도 홈페이지 발색 컷과는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홈페이지 나와 있는 컬러보다는 실제 발색했을 때 조금 더 오렌지 톤이 돋보이는 컬러라서 입술에 올리면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홈페이지의 발색 컷과는 조금 다른 점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에뛰드하우스의 허쉬 컬렉션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컬렉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짧게 튜토리얼로 보여드리려고 영상 뒷부분에 이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누디한 베이지 컬러예요. 눈 위와 아래에 넓게 영역을 잡아 음영을 넣어주세요. 유분감도 같이 잡아줄게요. 다음은 음영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언더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쉬머한 초콜릿 색상으로 밀착력이 좋더라고요. 발색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브러쉬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레드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전체적으로 더 넣어줄게요. 딱 허쉬가 생각나는 짙은 초콜릿 브라운 색상으로 활용도가 정말 정말 높아요. 아이브로우 또는 아이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마지막 메이크업을 조금 더 완성해준 뒤에 에뛰드하우스 파우더 루즈 틴트 헤이즐넛 초코 색상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풀 블렌딩을 해줬어요.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 에뛰드하우스의 역대급 콜라보
콜라보레이션 허쉬 컬렉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